대한민국은 성경 위에 세우신 나라입니다.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크게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를 그 국가에다가 세우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.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성경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이 민족의 건국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.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문제의 해답에 믿으심이 없어서 마지막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다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이 예배하는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. 하나님이 역사의 경영자이신데 시대마다 그 역사와 오늘 민족을 이끌어갈 때 사람을 기둥이라고 합니다.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십니다.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일찍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라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셔서 필요하셔서 이곳에 전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주도권이 교회를 향하여 넘어왔습니다. 여러분께서 오늘 참으로 육체에 여러가지 참으로 몸이 불편한데도 주님의 영이 붙잡고 지금 그 음성에 권세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.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여호와의 눈이 마음이 오늘 이 장소에 와 계십니다. 성령께서 우리의 이 현장 속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민족의 오늘 저 청와대로부터 이 도시에 이 정부에 들어있는 모든 악령들이 예수 이름에 능력 있고 기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이 도시를 떠나가고 이 민족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.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어지고 성경 위에 옷을 입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며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민족 전체를 화합하는 기치를 세우실 겁니다.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여러분 모든 말에 아